1920년 봄, 민족지를 표방하며 김성소를 주축으로 옛 중앙학교 교사의 창간터를 마련한 동아일보가 당시에 경성부 광화문 통에 건물을 신축해서 옮겨온 것은 1926년 12월. 조선 총독부의 두 번째 정간 조치가 취해진 뒤였지만 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. 새 사옥은 유명했던 요리집 명월관 부지를 매입해 세워졌죠.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, 장식을 배제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들어선 건물은 1920년대의 고층 업무시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강제 폐간을 거쳐 해방 후 복간된 동아일보는 1950년대 후반 사옥 증축을 시작했습니다. 신문사 최초로 방송국을 개국하면서 규모는 더욱 확장됐죠. 준공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92년, 신문사는 또 한 번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해갔습니다. 옛 건물은 미술관으로 재단장해 대중에게 개방됐죠. 안으론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이 됐지만,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, 우리 언론이 겪어야 했던 굴곡진 역사는 빛바랜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